자, 시간에는 여러분 항암 치료의 발전 과정, 항암 치료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나에 대하여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발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1세대 항암제, 그 다음에 1세대 항암제보다 좀 더 나은 항암제를 찾다가 드디어 2세대 항암제, 그 다음에 2세대 항암제도 이게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3세대 항암제, 그래서 지금 4세대 항암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1세대 항암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거를 우리가 흔히 일반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일반 항암제. 예. 일반 항암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항암제예요. 암세포를 죽이자. 이 나쁜 놈들. 예. 이 쓸데없이 암세포가 몸에 생겨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고 이게 퍼지고 이래서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 자식들 다 죽여버려야지. 그 1세대 항암제를 개발할 때는, 암이라는 것은 정상 세포 속에 있는 정상 유전자가 변질돼서 비정상적인 암세포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예요. 그래서 무조건 죽이기만 하면 된다. 했는데, 죽여보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자, 그 얘기를 잠깐 하고 2세대 항암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암이 생겼는데 암 덩어리가 6cm다. 그래서 이 1세대 항암제로 암세포를 죽여보면 이게 이상하게, 예, 네. 6cm였는데 2cm까지 죽고 그 다음에 2cm부터는 안 죽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암세포가 다 똑같은 세포일 텐데 이 일반 항암제를 줘서 그래서 4cm가 줄었는데 2cm는 안 죽고 남아있어. 우리 의사들이 참 이게 혼란이 왔어요. 이게 왜 그렇지? 같은 덩어리인데 어떻게 그 같은 덩어리 속에서 4cm는 죽고 2cm는 안 죽고 남아있느냐? 그거는 우리 의사들이 생각할 때 암 한 덩어리 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꼭 같다라고 생각한 거야. 꼭 같으면 4cm가 죽으면 모두 다 죽어버려야 돼. 2cm도 다 죽어버려야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암 덩어리는 한 개라도 그 한 개의 암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 암세포들은 다 조금씩 달라요. 뭐처럼? 우리가 부부간의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아기를 네 명을 낳았다. 그러면 네 명 다 각각 달라, 안 달라? 예, 네, 한 배 속에서 낳는데 다 달라요. 그거 꼭 같아. 암세포 한 개 한 개가 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죽은 4cm들은, 얘들은 아주 순대기들만 죽었어. 그러나 아직도 살아남은 2cm는 보니까 뭐예요? 요것들은 악바리들이야. 자, 여러분. 그거를 우리 의사들이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고,
의학계에서는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자, 순한 놈, 순디기들 4cm 죽은데, 살아남은 놈들은 어떤 놈들이다? 악바리들이야, 악바리. 악바리. 근데, 자, 그러니까 이 악바리들은 그 독한 항암제를 줘서 순대기는 다 죽어도 자기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항암 이 태어날 때부터 악바리들인데 항암 치료를 1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4cm는 죽어도 요놈들은 남아 살아남아 있다 그러면은 요놈들은 본래부터 악바리인데 항암 치료를 한번 겪었으니까 더 악바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가 이제 끝나서 2cm까지는 줄었는데 그러면 이제 항암 치료를 계속 하죠. 저 2cm도 죽여야지. 하다가 항암제를 자꾸 줘도 안 죽어. 그래서 기껏 죽었다고 해봐야 결국 나머지 1.2cm가 또 남아. 그러면 이 1.2cm는 어떤 놈들이요? 더 악바리야. 얘들은 항암 치료를 두 번이나 겪어도 살아남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항암 치료를 해서 이까지 오다 보면 더 이상 항암 치료를 계속할 수 없어요. 왜?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하면 여러분 의사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와서 자꾸 피를 뽑습니다. 왜 뽑아요? 백혈구 수치를 검사해요. 왜 백혈구 수치를 자꾸 검사해요? 항암제가 들어오면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뭐도 같이 죽여? 백혈구도 같이 죽여. 그 T세포, 호중구 다 같이 죽여요.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다가 이게 이제 4천 정도 떨어지면 병원에서,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치료하죠. 또 3천 떨어져. 그러면 병원에서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항암 치료, 일반 항암제, 제1세대 항암제, 제1세대 항암제, 곧 일반 항암제. 는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뭐 또 같이 죽여요? 예, 네, 정상세포도 같이 죽이고 정상세포에는 뭐 다 포함. 그래서 정상세포를 죽이니까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네,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목은 세포란 게 있어. 이 목은 세포도 다 죽여버리니까 머리카락이 빠지고, 그 다음에 장 안에 세포. 그래서 입안도 막 헐고 설사가 나고 배가 아프고, 왜요? 장 표면 세포도 다 죽여버려. 그래서 이 일반 항암제는 너무너무나 세포를 많이 죽여, 정상 세포를. 그 중에 제일 희생을 크게 당하는 세포들이 면역 세포들이에요. 백혈구.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완전히 없어지지도 않고 아직도 1.2cm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항암 치료를 일단 중단하고 백혈구가 다시 회복됐을 때 다시 항암 치료를 계속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본래 악바리들이 여기는 더 악바리가 되고 이 1.2cm 애들은 뭐예요? 더 악바리들이 되어버려요. 네.
예, 다 닭발이 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더더악바리를 죽이려면, 항암제를 어떻게, 더더 많이 사용해야 되겠죠. 더더 강한 거를 사용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백혈구도 더더 주고. 이게 문제예요. 항암제가 백혈구를 안 죽인다면, 뭐, 치료할 만하죠. 그래서, 더더 센 약을 죽으면, 얘들은 더더 악발이기 때문에, 아무리 센 약을 써도, 이게 0.7. 이 자식들 안 죽어. 그,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을, 더더를 세 번 붙이긴 좀 그래서, 독종이라 그래요. 독종. 독종 암세포가 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치료 결과, 처음에는 6cm였다가 2cm가 되고, 1.2cm가 되고, 0.7cm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치료가 그런대로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 네. 수치만 보면, 암 덩어리의 크기로만 치면 6cm가 0.7cm가 어찌로 작아졌으니까 치료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 된 거죠.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막 감사합니다. 의사들, 0.7cm로 작아졌습니다. 이래서 이제 잘 된 걸로 생각해. 그러면, 암이 독종으로 될 때, 여러분, 백혈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 너덜너덜해져 있는 거요. 예. 네, 면역력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항암 치료를 끝내고, 그러면 이 0.7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항암제가 들어와, 안 들어와? 자기를 죽이는 항암제가 안 들어오니까 막 그리고 또 면역 세포들 백혈구들 보니까 뭐예요? 이 자식들은 전부 나가 떨어져요. 누구 세상? 독종 세상이 돼버려. 그래서 항암 치료라는 것은 이러한 모순이 내포되어 있다. 암세포만 죽고 다른 건강한 정상세포들은 안 죽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항암치료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중단시켜 놓은 동안에 0.7이 빨리 커서 3cm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cm대로 암이 더 커졌으니까 다시 항암제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이때까지 여기까지 썼던 항암제 가지고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이제 더 이상 이때까지 써왔던 항암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독한 약, 다른 약을 이제 구해서 쓰다 보면 점점 예, 그래서 이 3cm가 또 2cm로 줄었다가 또 항암제 치료를 관두면 또 이게 또 2cm가 4cm로 자라고. 이러면서 이 암세포들은 독종을 지나서 이제 뭐가 돼버려? 조폭이 돼버려. 그러면 더 이상 항암제가 안 듣는, 항암제가 들어와도 웃기지 말라. 그러는 조폭세포가 돼버려. 아시겠죠? 그렇게 될 때,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암이 줄지를 않게 되면 드디어 병원에서 죄송하지만은 더 이상 저희들은 어떤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까지 가는 동안이 예. 네. 3개월 내지 6개월씩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세대 항암제는 백혈구를 포함해서 정상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리고 치료를 할수록 암 세포들이 독종이 되어 가니까 그건 앞으로는 희망이 없다. 앞으로 이 1세대 일반 항암제로서는 암을 이길 도리가 없다. 이래서 이제 일반 항암제에 대하여 의사들도 희망을 걸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 항암제 그 종류가 수가 없이 많아요. 그건 다시 새 약을 개발하고 새 약을 개발하고 해서 그 항암제의 종류가 그렇게 많아도 노벨상을 줄 만한 항암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는 뭐라 그러고 있었냐 하면, 아니, 건강하던 사람이 암 환자가 됐다는 것은 그게 뭐가 약해져서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됐잖냐. 그러니까 너희들 제약회사에서 노벨상을 받으려거든 면역력을 어떻게 강화시키는 약을 개발해라. 그러면 우리가 노벨상을 뭐예요?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 아니에요. 네. 자, 내가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건강할 때는 암 환자가 아니야. 내 몸 안에서 암세포가 아무리 매일매일 생기더라도 내가 암 환자가 안 되는 이유는 내 T세포가 면역력이 강해서 생기를 받아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매일매일 생산해서 죽여버리니까 암 환자가 안 됐는데 이제 그 생기가 꺼지고 막혀서 생기가 안 들어오고 유전자가 잘 켜지지 않아서 마침내 내가 암 환자가 됐다면 항암제를 개발하려면 면역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 항암제를 개발해라. 제발. 그렇게 됐어.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킬까 하는 게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제2세대 항암제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2세대. 2세대 항암제는, 이 1세대 항암제는 암세포나 정상세포를 포함해서 다른 세포들도 다 공격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는 못 쓰겠다. 그러니까, 항암제를 개발하되, 암세포만 골라서, 어떻게, 정상세포에는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암세포만 딱 골라서 암세포만 표적으로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러한 새 항암제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2세대 항암제를 표적 항암제라고 불러요. 자, 그럼 표적 항암제라는 건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면 여러분, 암세포들은 정상세포 속에 있는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전자가 변질되면 세포들마다 그게 암세포일지라도 내 속에는 변질된 유전자가 있습니다라는 그 표식을 그러니까 나는
이런 유전자가 변질된 이런 암세포입니다라고 문패를 갖다 붙여요. 그래서 이제 T세포가 쫙 돌아댕기다가 피 속에서 몸 안에서 암세포하고 T세포하고 같이 만나면 이 T세포는 이 암세포 같은 비정상 세포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거 죽여야 돼요. 죽이는데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나는 무슨 무슨 암세포다 하고 이제 문패를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T세포가 아 너는 암세포구나 하고 어떻게 공격을 해서 죽여요. 죽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체의 유전자는 항상 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배웠다시피 아 물속 바다 속에서 수컷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도 한다. 수컷 유전자가 변해서 암컷 유전자가 변해서 수컷으로 변합니다. 왜? 필요하니까. 그 수컷이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수컷을 대체하지 못하면 멸종되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이 생명체들은 이게 유전자가 수시로 변하면서 이제 암세포가 됐다가 다시 뭐예요?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암세포 쪽에서 딱 보니까 어떤 항암제가 들어오는데 항암제가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 문패를 보고 자기 문패를 보고 T세포가 뭐예요? 공격해서 자기를 죽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코끼리도 살아남으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논밭에 농약을 뿌려도 그 해충들이 벌레들이 첫 해에는 뭐예요? 왕창 죽죠. 그러니까 둘째 해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다음에는 벌써 내성이 생겨. 내성이 생겼다는 것은 유전자가 변했다는 거예요. 유전자를 변해서 그런 살충제에 인내할 수 있도록, 그걸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도, 항생제를 자꾸 준다. 그러면, 항생제가 처음 나왔을 때는 병균이 내 몸 안에서 잘 죽어요. 근데 그 항생제를 자꾸 1년, 2년, 3년 쓰면 어떻게? 안 들어요. 왜? 병균들이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이 항생제를 견딜 수 있는, 도리어 항생제가 들어오면 항생제를 파괴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니까, 암세포들 가만 보니까, 문패를 달고, 이 문패를 보고 T세포들이 어떻게 공격을 해. 그러면 암세포들은 어떻게 할까? 문패를 바꾸자. 여러분,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패를 자꾸 바꾸니까, 나중에는 내성이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표적 항암제는 일반 항암제를 쓰다가 실패하고, 이제는, 암이 너무 많이 퍼지고, 이럴 때 이제 표적 항암제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그래서 암이 일반 항암제 치료가 실패를 해서 암이 다 많이 퍼졌을 때 표적 항암제를 탁 쓰면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와, 암이 막 쑥쑥 줄어들어. 근데 요게, 예, 네, 3개월 지나면 몸패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개월째 되면 그렇게 잘 듣던 것이 별로고, 그 다음에 5개월, 6개월 들어가면 되게 내성이 생겨서, 그다음부터는 효과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게 막, 아, 이제, 이 껍, 손 껍질이 벗겨지고, 저리고, 막, 예. 발바닥에 막 물집이 생기고, 막, 어, 이런. 예. 자, 그래서, 아하. 표적 항암제도 결국은 뭐예요?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노벨상 심사 위원회에서는 아니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을 만들어 보라고 면역력을 아시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3세대 항암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면역력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면역항암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면역항암제를 쓰면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T세포가 암세포를 어떻게 더 잘 죽일 수 있도록 해주는 항암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것도 참 재밌어요. 자, 여러분.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기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가 T세포가 가서 암세포를 찾아가서 보이는 쪽쪽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거는 건강한 T세포들은 그래. 네, 그런데 암 환자의 T세포들은 이 T세포들은 암세포들하고 직접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안 죽여. 안 죽여요. 어. T세포가 안 죽여. 왜 안 죽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이 보면,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T세포입니다. 노란색 세포가. 노란색. T셀, 그렇죠, T세포. 이거는, 이제 밑에 갈색 세포는 cancer cell,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T세포가 이 갈색 암세포를 만나면, 예, 만나면, 이렇게, 이제, 신분증, 요게 이제 문패예요. 아시겠죠? 신분증을 조사를 해서, 어, 너는 암세포구나.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 너는 암세포구나. 그래서, 이제 암세포라는 걸 인식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암세포가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 이 암세포가 T세포를 만나보니까 T세포가 아주 뭐예요? 건강해. 그러면 암세포가 눈치를 탁 챕니다. 이 사람 몸에서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네, 이걸 알아. 그래서 암세포와 T세포 간에는
아주 예민한 신경전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 T세포가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암세포는 눈치를 탁 채고 뭐요? 더 활발해져요. 그래서 이 T세포가 더 약해지면 암세포는 더 활발해져. 그러다가 T세포가 조금 더 강해지면 암세포는 조금 더 약해져. 조금 더 T세포가 강해지면 암세포가 더 약해져. 그래서 이제 이 균형이 딱 잡히게 돼요. 그래서 암세포와 T세포가 이 팽팽한 균형을 딱 이루게 되면 지금 이제 여러분은 뉴스타트에 오신 이후로 생기를 지금 막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암세포가 점점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 그렇게 되면 그 암세포 유전자가 켜지는 동안에는 여러분 T세포 유전자가 켜지는 동안에는 암세포는 어떻게 자꾸 약해져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내가 지금 항암 치료도 안 받고 있는데 막 암세포가 활발하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거 없어요. 암세포를 활발하지 못하도록 더 약화시키려면 뭐만 하면 돼? T세포만 더 강화시키면 돼. 그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고 있는 동안, 그래서 이제 드디어 팽팽한 균형을 이루게 되면 이런 상태에서는 암세포가 활동을 정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활동을 정지하는 상태를 암 동면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면 그 암이 말기, 사기 암일지라도 활동을 정지합니다. 암세포가 활동만 정지해도 내 암 상태가 사기, 말기일지라도 암은 나를 죽일 수는 없어요, 절대. 그래서 이제, 이 동면 상태에 있다가 내 T세포가 더 생기를 받고 유전자가 더 켜져서 강해지면 암세포는 더 약해집니다. 이제 이럴 때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일단, 너는 암세포구나 하고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했습니다. 그렇죠? 인식하고 나서 이 암세포가, 야, 이 T세포는 건강하구나. 그러면 이 암세포가 이 B7이라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민원 창구죠. CD28이라는 민원 창구에 민원을 제출합니다. 그 민원을 제출하면, 어떻게 되냐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에게 넣어주면 암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민원, 이 B7이라는 민원 서류 내용은 뭘까? 암세포와 T세포를 턱 만나 보니까 뭐요? 싱싱해. 상대가 안 돼. 자기들이 앞으로 견뎌낼 수가 없으면 B7이라는 민원이 바로 뭐냐면 사망 신청서입니다. 우리를 죽여 주세요. 그러면 T세포가, 그래, 상대가 안 되겠지? 그래, 죽어라. 아주 우리 몸은 신사적이에요. 그래, 그렇지. 네가 원하는 대로, 민원대로 내가 죽여줄게.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암 환자들은 이 민원을 제출하지를 않아, 암세포들이. 왜 그럴까? 암세포들이 T세포를 만나보니까,
이것도 비리비리 해. 예. 기가 막혀가지고, 암세포를 잘 죽일 수도 없는 비리비리한 세포라. 그래서, 이제, 그건 어떤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에요. 아직도 스트레스 받고, 아직도 속상하다고 술 마시고, 화를 버럭버럭 내고, 밤잠도 못 자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진짜 기가 생기가 막히니까 점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 T세포를 딱 만나보니까 만만하거든. 해볼만해. 그래서 이제 더 제가 T세포라고 합시다. 여기 이제 암세포고. 그래서, 암세포. 오래간만인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암세포가, T세포님, 요즘은 살만합니다. 이 사람 자꾸 술 먹고, 속상하고, 기가 막히고, 죽겠다고 그래서, 제가 살만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물어봐. 암세포 요즘 어떻게 살아? 그러면 살만합니다. 그러세요. 더 크게. 살만합니다. 아, 그래. 너는 좋겠다. 이 사람은 계속 술 먹으니까 T세포는 어떻게 돼? T세포는 술이 들어가면 약화돼요. 예. 네. 그리고 생기를 못 받으니까 T세포 유전자 꺼져가지고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이 T세포가 뭐라 그래? 그래, 너는 살만하겠지.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죽을 지경이야. 그래, 너는 좋겠다. 잘 살아. 그러고 지나가. 그래서 암세포를 안 죽여. 안 죽여.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랬다고. 예, 네, 그런데, 와가지고 갑자기 뭐요? 뭐, 걱정을 버텨버리고, 뭐. 예. 네. 여러분, 우리, 저, 오늘 브라질에서, 제 친구가 왔어요. 부부가. 오늘, 안 돼. 예. 네. 저 친구가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노래를 제일 먼저 만든 그런 놈이에요. 예. 네. 네. 그래서 브라질에서도 아주 막 뉴스타트가 유행이 되고 막, 그랬죠. 제가 그때는 브라질 아주 자주 갔어요. 자, 이제, 그런데, 뉴스타트 와서 노래 부르고 건강식하고 생기를 받고,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깜짝 놀라.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또 만났어. 야, 암세포 어떻게 지내? 그러니까, 요즘은 술도 안 들어오네요. 갑자기 현미밥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이 T세포가 뭐라 그래? 그래, 너한테는 힘들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 보고, 정 안 되겠으면, 민원을 제출해. 그러면 내가, 뭐예요? 죽여줄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유전자는, T세포나 암세포 유전자들은 우리들의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나는 뉴스타트 하겠다. 난 지금부터 생기 받겠다. 그래서 확 달라지면, 와, 이 베타파가 사라지고 뭐예요? 알파파가 돼버리고, 그러면 암세포가 눈치를 탁 채는 거예요. 앞으로 나의 전망은 박지가 안다.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힘을 내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렇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유전자가 이렇게 돌아간다, 이 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하면서 생기를 받으면 면역 항암제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어요. 생기만 들어오면 T세포들, 꺼졌던 T세포 유전자가 켜져서 이제 암세포를 켜지고 암세포가 건강해지면, 아니, T세포들이 건강해지면 암세포들이 뭐를 제출하겠어? 민원 제출을 하고, 그래서 죽여버리면 일이 간단하게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뉴 스타트, 생기, 기본 여건, 그렇죠? 이거를 모르면, 과학자들 어떻게 생각할까? 이 암 환자들의 T세포들이, T세포들이, 이게 암세포를 죽일 생각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T세포들을 어떻게, 암세포를 죽일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T세포를 왜 안 죽이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아내야죠. 그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건강할 때는 자, T세포가 암세포를 잘 죽이고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됐는지, 어떤 T세포와 암세포 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관계, 이거를 연구를 해내야죠. 그래서 연구를 딱 하니까, 여러분, 이 T세포는 암세포 같은 것이 있으면 죽이는 강력한 이게 살상 능력이 있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이 T세포가 잘 골라서 죽여야 될 놈들만 죽여야지 엉뚱한 세포들을 공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T세포가 엉뚱한 공격하지 말아야 될 정상 세포들을 죽이는 병을 자가 면역 성질병이라 그래요. 자, 아까 우리 그 간증하신 여자분이 뭐를 앓고 있었다? 궤양성 대장염.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병은 어떻게 생기냐면 본인의 T세포가 변질이 돼요. 유전자가 변질이 돼 가지고 본인의 대장 세포를 공격해서, 그래서 맨날 장출혈이 생기고, 그 이제 그게 오래되면 대장에 암이 생기고, 물혹 폴립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류마티스성 관절염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 본인의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본인의 관절 조직을 공격해서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관절염이라고 불러. 근데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게 뭐의 문제예요? T세포가 이상하게 변질된 거야. 변질이 돼가지고 멀쩡한 내 관절도 가서 공격해서 관절염을 일으키고, 멀쩡한 내 대장을 가서 대장을 막 공격해야죠. 대장이, 궤양이 생기고. 궤양이 생겼다는 말은, 막, 대장이 헐어요, 헐어. 그러니까 막 피가 자꾸 나오고, 그렇죠. 아주 고약한 병이에요. 뭐, 지금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이 T세포는 공격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T세포가 공격성이 있기 때문에 정상세포들에게 T세포하고 정상세포가 만났을 때 정상세포들은 T세포로부터 공격을 안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공격을 안 받으려면 나는 암세포가 아니야, 나는 정상세포야 라는 증명서를 보여줘야 돼. 그 증명서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모든 정상세포에는.
아시겠죠? 그런데 암세포들이 그런 증명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T세포가 돌아다니면 너는 정상세포야, 암세포야? 보면 난 정상세포요 라는 신분증을 탁 보여주면 통과. 넌 정상세포구나. 근데 이 자가면역성 질병이라는 것은 T세포가 정상세포라고 안 되겠어. 그래도 난 널 죽여야 되겠어. 이게 정상세포 식별이 잘 안 되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정상세포들은 T세포를 만나면 그 신분증을 제시하고 통과해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 몸에서는, 몸에 살고 있는 암세포들은 이 T세포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T세포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암세포인데도 불구하고 T세포의 공격을 피하려면 뭐를 만들어서 가지고 댕겨야 돼?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 몸 안에도 이게 세상 같아. 왜 이럴까요? 왜 세상 같지?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낸다니까. 가짜 여권처럼 위조가 된다니까. 왜 그래요? 영적 에너지.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는 그런 짓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의 뇌파를 변화시키면 그게 생체 전자파가 돼서 나쁜 생체 전자파가 돼서 결국 유전자에 가서 뭐예요? 살짝 변질시키면 그 변질된 유전자가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의 암세포를 꺼내서 보면 이 자식들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가지고 갖고 댕겨. 그래서 가짜 신분증을 T세포한테 보이면 T세포가 속아가죠. 그러니까 T세포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 똑똑해야 돼! 정신이 맑아야 돼. 근데 여기다가 막 베타파가 들어가고 스트레스가 있고, 그럼 T세포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아예 통과. 요건 가짜 신분증이다. 요거를 식별해 낼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뭐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T세포들이 안 속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짜 신분증을 보여. 그 이 가짜 암세포들이 가짜 신분증을 갖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 과학자들이, 아하, 무슨 생각을 할까? 이제 약을 만들어내야 돼. 약을? 그 어떤 약을 만들어내면 될까? 가짜 신분, 암세포들이 소지하고 있는 가짜 신분증을 어떻게? 가짜 신분증을, 그거를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면 돼. 그래서 그걸 물질을 만들어 주사를 탁 주면 그 주사약이 암 환자의 몸 속에 들어가서 암세포가 사용하려는 가짜 신분증을 어떻게? 무력화시켜버려. 그러니까 T세포가 어리버리한 T세포지만은, 가짜 신분증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야. 그게
면역력을 강화시켰다는 거야. T세포는 실제로 강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이것도 가짜야. 실제로 T세포를 강하게, 똑똑하게 만들면 암세포가 가짜 신분증을 내밀어도 어떻게 해? 이거 가짜야, 이 자식아. 그리고 암세포를 죽일 텐데. 네. 자, 이제 이 약을 만들어냈어. 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암 환자가, 도저히 암 환자가 가진 T세포가 어리버리해져가지고 암세포를 죽이지 않던 T세포가 이제 가짜 신분증을 내밀지 않으니까 어떻게 죽이는. 그래서, 이야, 면역력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강화는, 면역력 강화는 안 못 시켰어. 가짜 신분증을 무력화시킨 거지. 참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딱, 이야, 이제 과학자들이 뭐예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항암제를 만들어 냈구나. 그래서 노벨상 줬다고. 그만큼 암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벨상 심사위원들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은 뭐예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치료를 기다렸다가 그런 면역, 그런 이제 면역 항암제가 나오니까 노벨상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환자가 그 약을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네? 그렇죠. 아까 얘기한, 예. 네. 그들, 야, 이거 문패가? 이 문패가 엉터리 아니야. 그래서 공격을 안 해요. 예. 네. 그래서, 그것처럼, 이거는 진실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인간이 어떤 수책을 부린 거야. 그러면 암세포가 또 다른 수를 쓸까 안 쓸까? 네, 또 다른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내. 그래서 조금 한 2, 3개월 쓰다 보면 암세포는 또 다른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내가지고 결국은 원래 상태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도록 다시 속일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 이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 생기를 받아서 암세포, T세포 속에 있는 어리버리한 유전자들 다시 어떻게 반짝반짝 정신이 반짝 차리도록 켜줘야 돼. 그 길밖에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길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만들어 내 가지고 그거를 그거를 주사를 줘 가지고 가짜 신분증을 아무리 무력화시켜도 그러니까 암세포 쪽에서는 뭐야? 아무리 봐도 암세포 쪽에서는 이상하죠. 왜? T세포는 여전히 어리버리해. 그런데 이 어리버리한 놈들이 자기들 자꾸 죽여. 왜 죽이냐 살펴보니까 자기가 써먹으려던 가짜 신분증이 효과가 없어, 이제. 그러면 암세포는 어떻게 할까? 가짜 신분증을 만드는 유전자가 또 바뀌어요. 또 바뀌었어. 새로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면 또 우리 제약회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새로운 신분증을 무력화시키는 새 약을 또 개발해내야 돼.
못 따라가요. 누가 이길까? 암세포가 이깁니다. 안 돼요.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우리 몸의 그 생명 현상은 우리 몸을 다루시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진실, 정직하신 분이야. 우린 자꾸 뭐를 쓰려고 그래? 인간의 기술, 지식, 술책. 결국 안 통한대. 예.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도 지금 효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희망을 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면역 항암제도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몇 세대가 나와야 돼요? 4세대. 이 4세대. 예. 이 4세대 항암제는 뭐냐? 이야, 이게, 이제는, 암세포를 어떻게,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없을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실험실에서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왜?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항암치료에, 암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4세대 항암제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제4세대 항암제. 자, 여기 보면, 제4세대 항암제는 무슨 원리를 사용했냐면, cancer라는 말은 암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reversion, 그렇습니다. reversion은 복귀, 본래 상태로 돌아간다. reversion.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자, reversion은 암세포가 암상태에서 정상상태로 역전 또는 전환 또는 되돌아가서 회복한다. 그래서 암복귀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아, 암세포도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암복귀 현상.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cancer cell 암세포예요. 그런데 이 정상세포야.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암세포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 정상세포로 돌아갈 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게 상당히 상당히 올라가기 힘든 뭐예요? 아리랑 고개가 너무 높아.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러면 암세포가 이렇게 정상세포로 변할 수 복귀될 수 있는 있는데 그거를 어렵게 된 이유가 뭐냐? 딱 이유가 보니까 여기 다섯 가지 물질이 있어. 다섯 종류의 물질. 물질이 잘 생산이 되면 암세포는 쉽게 뭐예요? 예. 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잘 생산되면 이 높은 너무 높은 아리랑 고개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다. 즉 그 말은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더 쉽게 복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물질만 정상적으로 잘 생산된다면
암세포는 문제없이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데 암 환자의, 그러면 암 환자의 문제점은 뭐예요?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이 잘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는 참 이 중요한 물질인데, 이 물질을 정상적으로는 우리 건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물질이 생산돼.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겨도 또 이 생긴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게 돼 있어. 건강할 때는. 그런데 암 환자의 경우에는 저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이 안 되는 거야. 그 이유는 뭘까? 그렇지. 예. 저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해내는 다섯 가지 각각 다른 유전자들이 꺼져 있으니까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이 안 되죠. 왜 꺼져 버렸어요? 기가 막혀서 생기가 안 들어. 다 생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제가 뭐가 뭐냐라고 물으면 답을 할 때 무조건 생기라고 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생기의 중요성을 아주 머리에 꽉 박히게 하려고 계속 생기라는 답변을 하도록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하게 있지 말고 무조건 몰라도 생기 그럼 맞아요. 아직. 예, 네, 그래서 생기가 막혀서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꺼져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다. 네. 우리는 이제 뉴스타트 하는 사람 그걸 알지. 그러나 과학자들은 생기라는 것이 뭔지를 어떻게 해요?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꺼져 있는 상태다. 그런데 그 꺼져 있는 상태를 자기들 의사들의 실력으로는 켤 수가 없죠. 왜? 그건 의사들이 켜는 게 아니라 누가 켜는 거요? 하나님이 켜는 거니까 우리 인간 의사들은 켤 수 없다라고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그 유전자가 꺼져 있는데. 예. 네. 그래서 이 유전자,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꺼져 있는데, 꺼져 있는 이유는 이 SETDB1이라는 이 물질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저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는 거야. 그러면 뭐 하면 돼? 아하. 이 SETDB1이라는 물질을 어떻게? 물질을 파괴하는 물질을 만들면 되겠다. 그러면 이 주사를 만들어서 탁 주면 SETDB1이 많이 파괴돼서 감소가 되면 요놈 때문에 꺼져 있던 이 다섯 가지 물질이 다시 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실험실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네. 자,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지금 생기를 받아서 이때까지 꺼져 있던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지난 5월 2일 날 밤부터 켜지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약이 언젠가 나올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와봐야 뻔할 번째입니다. 이거는 진실이 아니야. 그렇죠? 정직한 방법이 아니야. 왜? 생기가 막혀서. 그렇죠?
내가 용서할 사람을 용서를 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예,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예. 이렇기 때문에 그 유전자 켜지지 않아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대. 그러면, 하나님의 뭐를 받아서? 진선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거를 다 깨달으면, 하나님이 꺼져 있던 저 다섯 가지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서는 이미 제4세대 항암제가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는 결과가 아니면 그것은 다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여러분의 희망은, 여러분의 주치의는 누구밖에 없어? 이상구 박사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창조주이신 주치의를 소개하는 일밖에 안 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유전자를, 제가 생기를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뭐요? 가로챌 생각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유전자를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줘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 소개해 드리면, 제 임무는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새로운 항암제를 만든다고 악을 써봐야, 그 연구 개발비를 아무리 써봐야, 결국, 손오공이 뭐예요? 예, 네, 현장법사 손바닥 위에서 지는 달린다고 달려도 손바닥 아니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암제에 대한 여러분의 미련이 이번 시간을 통하여 싹 없어지고, 여러분은 진짜 주치의를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생기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